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기술은 바로 손떨림 방지 스푼입니다. 이게 뭐예요? 수전증이나 파킨슨병, 신경마비처럼 손떨림이 심한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손잡이 부분에 있는 진동 감지 센서가 환자의 손떨림을 파악해서 그와 반대되는 진동을 발생시키며 손떨림을 상쇄시키는 원리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다. 아니 나 카메라 찍을 때 보정 그거는 안 써도 손떨림이 왜냐면 이렇게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손 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먹을 때. 그러니까. 근데 야, 이거를 반대로 움직여서 그렇죠. 안 떨게. 이렇게 움직이면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게 슬픈 야. 게 네. 지금 정도 네. 나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으니까 흘려. 나 진짜 안 흘렸어. 그 옛날 나 진짜 안 흘렸어. 내가 먹고 나니까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소름이 돋았어. 나이 먹으면 흘린다고 했더니 내가 흘리더라고. 아무튼 이게 뭐 병에 있는 분들도 뭐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바로 앞에 계신 우리 박성우 선배님이 떠신다니까 제가 이거 바로 선물로 하나 해드릴게요. 아니 난 떨지는 않은데 건모형 선물을 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보니까 떨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미세하게 신경 쓰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밥 안 먹고 그렇지. 그러는데 이게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난 내 위생적으로 내 스푼 갖고 다녀 이러면서 먹으면 되잖아. 네. 네, 모쪼록 박성우 씨의 편안한 식사 응원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의학기술은 문신과 기술이 만난 스마트 문신입니다. 네, 문신이요? 문신을 이용해서 암을 발견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신이 자극을 주잖아요. 뭐 건강침 같은 그런 원리인가요? 그런가? 건강침은 아니고요. 이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암이 진행이 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피부에 드러나게 됩니다. 대박. 신기하다. 일단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뭐 그러게 당장 당장 문신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문신 장려해야 돼. 네. 아니 눈썹 문신 해도 돼요? 눈썹에다가 갈색 문신 눈썹. 어떤 문신이든 되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좀 설명해.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스위스 치리 공과대학 연구진의 연구인데요. 이 문신의 비밀은 칼슘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뼈에 있는 칼슘은 암이 진행이 되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유전자를 조작한 세포를 피부에 주사해 놓으면 암세포가 이와 접촉하면서 문신이 갈색으로 변해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아, 거기에 개그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아프면 이 콧물이 이렇게 생기는 문신을 예. 가야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상우 씨 진정하시고요. 예, 아직 바이오잉크의 무해성과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용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자, 오늘 스마트한 의학기술 소개해준 보미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